자, MBC. 지금, 안 하네. 부러운 MBC. 부럽습니다. 지금 잘 막아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종착점은, 이 정부의 종착점은 MBC라고 모두가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떻게 좀 대비는 되고 있는지, 목이 타시죠? 네. 궁금한데요. 대비는 비밀이라 알려드릴 수가 아, 없고. 네. 진짜로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많이 끌려가더라고. 진짜 이게 진수하게 PD님이 방심위에 많이 아, 끌려가는 끌려가는 게. 네, 이게 뭐 이렇게 토시 하나, 예를 수치가 9대 8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바로 고발 들어가서 방심위에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긴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공격을 어떻게 진행할 걸로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잘 막아냈다라고 말해도 좋지만, 왜냐면 내부는 적었으니까. 네. 근데 내부. 막아준 건 사법부지, 네, MBC 그렇죠. 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게 되게 냉정한 평가거든요. 네. 사법부가 다른 손을 들어줬으면 여기도 깨졌어요. 다만 처참하게 깨질지 잘 싸우면서 깨질지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8월이 분기점이잖아요. 방심위 지배구조 바뀌고 사정 쫓아낼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총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기면 안할 거다? 아니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예, 폭력적으로 할 거라는 거죠.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이걸 남줘? 예. 그래서 이건 언론 장악이 아니라 자리 장악에 훨씬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에서 생각하고 계실 테고 시민들도 대충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도 끊임없이 자리를 빼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노력할 테고 거기에 올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들으셨죠? 한 번의 시련이 될 거예요. 그럼 사장은 바뀐다고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8월에? 8월에서 가을 사이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뀐대요. 바꾸려고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 실제 바뀔지, 그때 또 저희가 어떻게 싸워서 이걸 막아낼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내부 그렇죠.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를 좀 촘촘하게 좀잘 만들고 계세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산은 만들어 주시기를. 아, 네. 그래야죠. 그리고 어쨌든 8월 전이라도 김홍일 방통위에서 어떻게든 MBC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해서 고민할 것 같고, 네. 지금 제어가도 약간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쨌든 MBC를 좀 문제 삼을 여지를 좀 찾는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또 어쨌든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권익 그 방통위원장으로 와서 방문진에 대한 좀 교체 이런 것좀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 아직 남아있다라고 봐요. 보고 내부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슈들을 새로운, 기존의 건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니까 뭔가 새로운 건들을 찾아내려고 일단 여기 수법은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들어가고 수사를 들어갔다는 이유를 해임시키고 이런 구조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와서 해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권익위가 조사한다는 이유,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뭐 해임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전 총선 전에도 김오일 방통위가 그런 아이디어를 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사실 8월 이전에 뭔가 교체 시도를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이 정권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전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8월 이후에도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된 뭐 방문제 임기는 끝이 나죠. 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별다른 해임 사유 없이 그냥 해임하는 행태를 그냥 뭐 받아들이고 당연히 정권 바뀌었으니까 사장 바뀌겠지라고 생각은 하면 안될것 같고 내부에서도 네. 끊임없이 그거를 좀 국민들한테 알려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여론이 누구의 편에 있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국민들의 MBC에 대한 지지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여러 방면 네.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장 바뀔 테니까 어차피 아유 그냥 뭐 그냥 싸우다가 대충 내리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은 계속 싸울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큰 변수는 아닙니다만 이준석 신당이 공영방송에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건 전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공부한 사람이 가르쳐 준 거라고 봐요. 뭐 조세로 바꾸고 뭐 이제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더 개선된 안을 내보자라고 얘기한 거. 이준석 신당이 뭐 엄청난 그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수 일각에서 제정신인 사람들이 조금 얘기를 하고 있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꾸로 논란과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는 단지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가 특정 세력의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총선 국면이나 그 이후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약간은 일부러라도 정치적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방송 문제에 있어서만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사실 보수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공영방송의 어떤 정치적 독립을 이야기하니 이제 약간 자중질환이 좀 벌어지고 이제 이준석을 공격하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뭐 삼노조든 그 단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 언론노조에 뭐 굴복한 듯이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또 짜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저는 저희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게 뭐 진보 보수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준석 신당에서 그 이제 공영방송 종사자의 어떤 임명 동의제 이런 것들을 법안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아이디어는 좀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뭐 이준석 발언도 발언이고 그 뭐 본인도 방송에서 밝혔지만 아마 언론 노조와도 그 일종의 좀 접촉이 있었고 예. 뭐 일종의 뭐 막 공감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떤 우리의 의견들 그리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정치적인 것들로 이제 뭐 발표가 된 거겠죠. 발표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발표된 거고 저는 그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접촉 면적 넓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에 총선이 지금 공원연 같은 경우가 이런 단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KBS에서 그 KBS 출신들도 다시 들어가 있죠.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현장 조직들에서도 다 뭉쳐져 있는 연합체인데 과거에 그 김순신인가? 그 무슨 정보 경찰적인 뭐야 그 학폭 문제로 네. 정순신이요. 정순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문제를 KBS가 이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낙마가 되는데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어디 가서 새로운 것들 꺼내가지고 이게 했던 단독 보도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보도를 있던. 그냥 아카이브에서 가져와서 한 번 더 리바이벌 한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하냐면 아, 이게 그러면 왜 빨리 까지 않고 뭔가 이 청문회 국면을 들어가고 할 때 의도적으로 하느냐 모니터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 수준의 단체인 거예요. 근데 이 단체가 지금 중심이 돼서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보수 지금 매체 비평 지금 또 매체가 하나 더 나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선거 그 방심위 안에 이제 선거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면면들 보십시오. 그 과거에 적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그 주인물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선거가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MBC 사사건건 붙지 않겠어요? 아니 내일도 있는 선거방송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상파 10건 중에 6건이 MBC거든요. 저는 지금 시청하시는 언론에서 정치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그 총선에 언론 정책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연결돼 있다. 네. 그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망가지고 뚫려버렸지만 이걸 다시 수습하고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는 결국 총선 기화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은 정말로 중요하다. 선거방송 심의나 이런 심의 내용도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약 뉴스데스크에서 리포트를 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또 약간 다른 문제인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말고 패널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다 해서 심의에 걸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언론의 자유 자체를 약간 막아나서는 이런 것까지 점점 확산되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뭐 명확한 목표죠. 뭐 옛날에는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물에 술 탄 듯 그런 분들을 위주로 주로 앉혔어요. 정당에서 추천하는 거 일부는 추천하지만 그래야 문제가 덜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제재하는 척하는 거. 이게 핵심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제재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작심한 확신범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위축 효과를 엄청나게 내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사실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위축되지 말고 이게 나중에는 저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로 돌아올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의 결과들이나 방심의 문제부터 해서 이것들은 좀 더 미래를 준비하면서 얘네들의 벌점을 쌓는다. 이런 식의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맞을 거라고 이렇게 일단 봐요.